챕터 4 리뷰, 두 번째 리뷰. 두 번째 챕터 4의 두 번째 유형이 배열 문제였었죠. 배열.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에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나오네. 일단 이 문제 되게 중요해. 출제 확률 이거 90% 이상이야. 이거 낼 때 되게 많은데 일단 문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서술형 낼 게 되게 많아. 이 문제는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외워야 될, 암기해야 될 문장들이 꽤 많아. 자, 얘들아,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이거 워낙 유명해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원래 졸업하기 전에 꼭 한 번 나오는데 해송이 지금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지. 해송 1학년은 왜 안 나왔냐, 중요하지 않아서. 아니, 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뭐 그냥 동네 과외방, 어? 과외방 아줌마 아저씨도 다 야 이거 중요해 외워 이런 거니까 의도적으로 안 낸 거야. 하지만 출제 안 낸다고 해서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 출제할 수도 있고요. 이 문장이 역설적으로 있잖아. 이번 기말고사에서 출제될 가능성 높진 않아요. 그 이유가 역설적으로 너무 유명해서, 너무 중요해서 그래.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뭐, 더 비교급이죠. 더가 없다든지, 이 더가 빠져있다든지, 아니면 얘가 비교급이 아니라 원급, 원치, 최상급, 모스트. 안 되겠죠. 지금 부사 원치가 비교급이 된 거야. 더 많이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고래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러는 원래 뜻이 얘들아,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다, 거기서 배우다라는 뜻이 나온 거야. 원래가 알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얘들아, 종속절이 더 비교급으로 시작이 됐어. 그럼 주절은 꼭 더 비교급으로 시작 안 해도 돼. 근데 일반적으로 대꾸를 이룬단 말이야. 종속절이 더 비교급으로 시작을 하면 주절도 대꾸를 이뤄서 더 비교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물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더 배어. 더 비교급 보이지? 더 배어. 여기를 만약에 굿, 원급, 베스트, 최상급. 안 된다. 이게 주격, 얘들아. 아. 그래. 더. 아니구나. 요걸 한 거구나. 에이블을 갖다가 한 거구나. 그럼, 뭐 에이블 한다고 배러 에이블 했나? 어쨌든, 자, 더 비교급 여기까지야. 더 배러 에이블. 더 배러 에이블. 이걸 갖다 그냥, 디 에이블. 배터 없이 말이야. 이거를 배러 없이 디 에이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We will be. 자, 여기. 원래 여기 뜬 거 아니야. 이게 we will be better able인데 better able이 앞으로 나가면서 더가 붙은 거란 말이야. 자, 이건 원래대로 쓸 수 있어. We will be better able to protect.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주절.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 종속절이 더 비교급으로 시작했을 때 주절도 종속절이랑 대꾸를 이뤄서 더 비교급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그치? 자, 이게 앞으로 나가면서 비교급이 주 앞으로 나갈 때 뭐가 붙는다? 더가 붙는다고 했잖아. 이것도 원래 이 종속절은 원래 뭐였어? As we learn more about whales. 이렇게 됐던 거야. 종속절이니까 접사가 붙어야지. 우리가 고래들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 이때 이 비교급을 주 앞으로 보내. 보냈을 때 이 접속사가 생략된단 말이야. 종속절에 종속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특수구문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빠진다고요. 이게 뭐가 앞으로 나가면서 비교급이 주 앞으로 나갈 때 비교급 앞에 뭐가 붙는다? 더가 붙는다. 그래서 더가 꼭 붙어야 돼. 반대로
비교급이 원래 자리에 있을 때 더가 붙으면 안 되니 더가 없잖아. 그치? 얘기해 줬었죠? 선생님,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주절, 이렇게 나타내도 돼. 대부분의 영어선생님들이, 야, 더 비교급으로 문장이 시작되면 콤마 뒤에도 반드시 더 비교급이 있어야 돼.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지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we will be better able to protect인데 better able이 앞으로 나가면서 주 앞으로 나가면서 더가 붙은 거다. 이 문장은 외워줘야 돼. 더비 더비는 중3 때 이거 나왔잖아. 서술형 다 나왔잖아 중3 때. 그 다음 요거 여기 외투부 정사해야 돼. 이게 able을 끊어주고 있었잖아.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있잖아. 투프로덱. 여기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를 ing 형태로 주는 거야. ing 형태가 어떻게 형용사를 꾸며주니? 안 돼요. 문법이 중요하다고 했어. The more we learn about whales. 더 많이 우리가 고래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잘 우리는 보호할 수 있게 될 거다. them. 그들을, 고래들을. 뭐 이것도 낼 수 있어. 어떻게? it 이렇게. 왜 안 돼? 문맥상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고래들 단수잖아. 만약에 whales라고 안 하고 a whale 단수를 했다면 여기가 이시 맞죠. whales라고 쓰니까 대비 맞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어. 첫 번째 문장.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전제야. 오히려 주제랑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한 거야. 우리가 고래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고래의 생태에 대해서 고래의 어떤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고래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오히려 실제는 정반대다. 그게 이거의 주제거든요. 자, 어휘. 여기도 반대말 들을 게 많아요. More, less. Better, worse. 아니면 able을 better 그대로 내버려두고 unable. protect의 반대말, 보호의 반대말은 해치는 거 아니야. 디스토이가 될 수도 있고 데미지가 될 수도 있고 harm이 될 수가 있고 뭐 kill 죽이다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요 뭐 끝이 없죠. 이 문장 뒤에 서술형 얘들아 서술형 This argument 이 주장 지난번에 했지? 요게 동사인데 명사형 ent가 명사형 어미거든. 명사형 어미가 붙을 때 이가 탈락이 돼. 조심해 철자. 이 주장 이 주장은 상식적인 주장이지. 이 주장은 의심할 바 없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 doubted가 의심적은 undoubted 의심형 확실한이지. 확실하게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 주장은. 그래서 어딜 뺀다든지 아니면 장점의 반대말 단점 선이 아까 쭉 적어줬죠. 그치 단점. 어 하나만 쓸게. weakness 뭐 shortcoming 어 뭐 다 적어줬어 아까 단점. disadvantage 뭐 쭉 이 문장의 위치. 이거 배열 문제야. 배열 문제를 삽입 문제로 변형할 수 있다고 했죠? 삽입. 이 주장은 의심할 바 없이 장점을 가져. 상식적인 주장이잖아. C의 첫 번째 문장. 왜 그 다음이 C냐? 이 C가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얘도 너무 중요해서 오히려 서술형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너무 중요해서. 이 문장이 너무 문법적으로 중요해서 오히려 서술형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커. 아, 중요하면 내야지.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하실 거란 말이야. 이 첫 번째 문장이랑 이 문장. 아, 그럼 내야지.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장인데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얘기나 말든가. 왜? 그러면 학원들이 자랑질 할 거거든. 야! 찍어준 거 나왔지? 선생님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어? 학원에서 찍어줬다! 이런 소리 되게 듣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중요한지 알면서도 중요한 건 안 되는 거야. 너 어쨌든 중요해. 알았어? 어?
다정법 과거인데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 얘들아? 우리가 두 번째 나온 거. 이번 시험 범위에 이게 두 번째 나온 거야. 얼마 전에 했어? 일단 볼게요. 우리는 가정법 조동사네. would, could, should, might이 가정법 조동사라고 그랬지? 가정법 조동사 다음에 단순 동사가 왔으니까 이건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사실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가정할 때 사용하는 거야. 여기 만약에 be가 아니라 have been, 그러니까 would, could, should 다음에 have, pp가 없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미 일어난 사실에 반대. 이건 가정법 과거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그게 다 가정법 과거에 포함되는 거야. 이 문장도 서술형이 안 나와도 문법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would가 아니라 will이야. 그럼 이건 직설법이니까 안 되겠죠. be가 아니라 have been이야. would have not been 이렇게 하겠죠. 나스위치가. 그치? would have not been. 이렇게 되면 가정법의 시제가 틀려. 이미 일어난 일이 되는 거야.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그런 입장에 있지 않을 텐데. 포지션이 여기서는 입장이란 말이야. 포지션 뒤에 투부정사 포지션을 꾸며줘. 그지? argue, 주장하다. 그지?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는데 여기서 자동사로 써서 꼭까지 붙었죠. the right. 권리를 주장할 입장, 권리를 주장할 위치에 우리는 있지 않을 텐데 오늘날. 그 말은 뭐야? 그런 입장에 있단 말이야. 반대니까. 자, 고래들의 권리를 주장할 그런 입장 속에 우리가 있지 않을 텐데 오늘날. 반대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래의 권리를 주장할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을 거야. 여기서부터 난리가 난 거죠. 여기서부터. 어, 이거 뭐지? 여기까지 해석이 됐는데 여기서 이거 뭐야? 이런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수업했다고. 아니 갑자기 원은 뭐고 이 원의 주어가 뭐지? 오늘 주어가 뭐지? 어, 주어가 어떤 거야? 고래는 아닐 거 아니야. 전체의 목적어니까. 그치? right? 그것도 전체의 목적어니까 아니고. position? 전체의 목적어 아니고. 여기 주어인데 동사 따로 있으니까. 어, 얘는 뭐지? 이 원가 주어가 위도 아니고 아니야. 주어가 이시야. 이 워의 주어 이시란 말이야. 어? 근데 왜 주어가 이신데 워야? 워즈도 아니고. 한 지 얼마 안 됐어. 복습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가정법에서 if절에 if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무조건 if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에서. 가정법에서도 무조건은 아니고 몇몇 경우가 있어. 그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얘들아, 가정법에서 if절에 if를 생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된다? 고치된다. 추근했던 거야.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 아니야? 이 부분이. 이게 원래 뭐냐? 이게 지금 if가 생략된 거야. 원래 if, in, were, not, for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어서 본 거 같지 않냐? 저 if, in, were, not, for는 절의 형태지만. 절의 형태지만 이게 하나의 전치사처럼 많이 쓰인단 말이야. 이걸 한 단어로 하면 without이고요. 두 단어로 하면 but for야. 이거 유명한 거잖아. 중학교 때 배웠잖아. 뭐뭐가 없다면 if절의 동사가 과거형이니까 이건 가정법 과거라는 걸 알 수 있지. 얘들아, 종속절이 가정법 과거니까 주절이 가정법 과거인 거야. 반대로 주절이 가정법 과거니까 종속절이 가정법 과거. 종속절과 주절의 시제일치. 만약에 주절하고 종속절의 시제가 일치되지 않아. 그런 걸 뭐라고 불러? 혼합가정법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나중에 나오면 할게요. 설명하면 길고 또 이해도 못하니까. 이거 그냥 외우면 다 해결돼. 이거 워인 낫고 워인 낫고 이렇게 배열해줘야 된단 말이야. 지난번에 우리 서술형 마지막 문제 굉장히 길었지? 딱 그 정도의 유형인데. 그치? 요게. 이거 내야 돼. 내야 되는데 안 낼 거야. 너무 유명하니까. 이거 웬만한 영어 선생님이랑 다 중요하다고 강조해야 되고, 야 이거 출제된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이걸 만약에 그냥 지나갔어. 그러면 그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 자격도 없는 거야. 분명히 학교에서도 이거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할 거야. 근데 출제는 안 할 거야.
만약에 낸다면 뭐 억법 정도 낼 수 있죠. 자, 일단 어순. 이걸 were not for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낼까? 이거를 were not for를 it were 이런 식으로 낸다고. it were not for 이렇게 낼 거란 말이야. 그럼 어순이 틀렸지. if가 없는데 주어 동사가 도치가 안 됐으니까 틀린 거야. 이프 it were not for 뭐뭐가 없다면 한 단어로 without 두 단어로 but 뭐뭐가 없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절이고 이게 종속절인데 이걸 붙여놓은 거야. 붙여놓은 거야. 콤마 같은 것도 없이. 그러니까 여기가 해석이 안 돼. 문법이 약한 사람들은 이 문장을 도저히 해석을 할 수가 없어. 문장 구조를 모르니까. if it were not for는 굉장히 이거 수거처럼 많이 쓰는 거니까 외워두세요. if it were not for 뭐뭐가 없다면. 이게 만약에 가정법 과거 완료였다면 어떻게 돼?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가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if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 had it not been for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몰랐는데 일단 요거 이 문장 외워. 예, 예. 얘가 훨씬 중요한 얘보다. 얘도 중요하지만 더비더비 얘가 훨씬 더 중요해. 뭐가 없다면? 과학적인 그런 연구가 없다면 that 관계대명사야. 선행사가 과학적 연구 단수니까 단수동사죠. 근데 또 이 동사가 수동태야. 견주하려 수동태야. 그거 어떻게 비는 또 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만 봐도 문법 낼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걸 외우란 말이야. 외우면 여기서 틀리게도 비는 뺐어? 아니 여기 도치를 안 했어? 이런 거 다 알아낼 수 있잖아. 외웠으니까. Has not, has been done. 되어지는 연구. 연구가 하는 거야. 되어지는 거지. 빈을 빼면 연구가 한단 말이 되는 거야. 여태까지 되어져온 과학적인 연구가 없다면 고래에 대해서 여태까지 되어져온 과학적인 연구가 없다면 우리는 고래의 권리를 주장할 어떤 입장에 있지 못할 텐데 이 말은 그동안 되어져온 과학적인 연구가 있기 때문에 고래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현재 사실을 반대로 지금 가정한 거란 말이야. 엄청 중요해. 오늘 수업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야. 너무 중요해. 근데 웃긴 건 너무 중요해서 오히려 안 나올 것 같아. 서술형이 안 나와도 문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죠. 첫 번째로. 이 문제는 무조건 문법이야. 이 문장에 위치 봐주시고요. 같은 흐름이죠 여기까지? 그치? 우리가 고래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고래를 많이 알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고래 권리, 고래를 보호할 그런 입장이 있다. 우리는 마땅히 고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고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여. 이 문장 서술형. 선생님이 드르르 하는 건 외우라는 거야. 서술형 이 문장. 그리고 만약 우리가 자 could니까 얘들아 가정법 과거죠. could be certain. 만약 우리가 대기하를 확실할 수 있다면 그 말은 뭐야? 확실할 수 없다는 얘기야. 추가적인 선한 연구.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니까. 비나이는 좀 어렵죠? 이게 선한 착하냐? good, good. 반대말이 멀라이. 어렵지. 비나이도 어려운데 멀라이도 어렵죠. 이게 선한이거든. 선한. 비나이. good. virtuous. 이런 게 다 선하다는 뜻이야. 베네피센트. 얘들아 우리 카페 베네 있잖아. 카페 베네. 그치? 우리말로 하면 선한 카페쯤 되는 거야. 비엔. 벤. 베네. 비엔. 비엔으로 시작된다는 다 좋다는 뜻이야. 착하다는 뜻이에요. 비나인. 자. 비엔 있지? 비엔 있잖아. 착하다는 뜻이야. 선한. Benign, good, virtuous, beneficent, 선한. 반대말, malign. 반대로잖아, 얘들아. mal, 또는 mal. 이렇게 시작된다면 다 이게 악하다는 뜻이야, 나쁘다는 뜻이야. BL로 시작된다는 뜻이죠? BL. 이건 좋다는 뜻, 선하다는 뜻이고, MAL로 시작된다는 다 나쁘다는 뜻이야. malign, 악한. 멀레피슨트.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멀레피슨트. 멀레피슨트. 악한. 사악한. 사악한 또 뭐 있어? 비셔스.
사악화는 되게 많다. 이불 전부 사악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만약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선한 연구가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니까 그러니까 목적은 선한과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래를 연구했어. 예를 들면 고래가 어떤 지역에서 서식한다. 어?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뭐 어선들은 주의해야 된다. 어? 뭐 이렇게 고래에 대한 습성, 고래에 대한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그걸 악용하는 거지. 그래서 고래 잡는 배들이 일부러 글로 가서 고래를 더 잡는 거야. 야, 고래가 여기 많이 산대. 이렇게. 어? 연구의 목적은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악용하는 새끼들, 항상 악용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 그게 이게 주제란 말이야. 어? 원래 의도하고 정반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동물 연구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그 연구가 나쁜 일로 악용이 된다는 게 이거의 주제란 말이에요. 이것도 주제가 중요한 문제야. 이거 출제 확률 이거 거의 뭐 99.999%야. 이거 거의 100%의 수렴에 출제 확률이. 추가적인 선한 연구가 effect, 영향을 줄 거나 benefit, 이익, 고래들의 이익에 영향을 줄 거다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누가 그것을 반대할 수 있겠냐? 이런 걸 수사의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치? 아무도 반대하지 않겠죠? 고래 이익이야. 고래의 어떤 뭐, 해로, 함, 그치? 불리함, disadvantage. 오포즈가 반대하다지. 그죠? 어. 동의하다, 뭐 찬성하다, agree. agree 같은 경우 주로 뭐 with를 붙이지만 agree 동의하다, 그지? 어? consent 같은 경우 to를 붙이죠. to, agree with. 그럼 반대한 말이야. 찬성하다, 동의하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but,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되는 문장이 주제 문장으로 했죠? 그러다가 들어온 문장을 삽입 많이 시킨다. 빈칸 추론. 이 단어가 핵심어야. 스캡티시즘 핵심어. 그러나 역사는 제공해. 이유. 스캡티시즘이 뭐야? 회의론. 회의. 회의론. 회의가 뭐야? 의심을 품든다. 의심을 품어. 야, 우리 모여서 회의하자. 그 회의가 아니라 회가 품을 회, 의가 의심한 의, 의심을 품는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이거 쓰라고 할 수도 있어. skepticism. 다른 말로 하면 doubt, suspicion. 이게 다 의심이야. 의심, 의혹. 그러나 역사는 동물들을 위한 연구라는 그 연구에 대해서 회의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 역사는 동물 연구를 회의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물 연구가 오히려 동물들한테 해로움을 주더라 이거야. 동물들을 돕기 위해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들 연구를 했는데, 생태 연구를 했는데 그걸 악용하는 새끼들이 있어. 그걸 악용하는 새끼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동물들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가는 거야.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래 연구를 했어. 우리가 고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 그 점을 이용해서 고래 사냥을 가네. 어? 고래가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고래가 더 그때는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됐어. 그러니까 회의론이지. 그치? 어? 스캡티시즘. 핵심어다. 이 자리에다가 확신. conviction. confidence. 아니면 회의론의 반대말이니까 낙천주의가 뭐야? optimism. 낙천주의죠? optimism. 어? 주제 뭐냐? 그러나 역사는 동물 연구에 대한 회의론, 회의론의 이유를 제공한다. 동물 연구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skepticism. 형용사가 skeptical 아니야?
skeptical. 이게 회의적인이죠? 회의적인. 저 단어, 빈칸. 주제를 만약에 써보면, 얘들아, 애드버스가 뭐라 그랬어? 거꾸로 역이에요. 역효과야, 역효과. 이런 단어들 몰라서 선지를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거야. 선지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주제를 찾지 못하네. 애드버스가 거꾸로 역효과. 뭐 역효과야? 동물 연구의 역효과. Animal research, animal study, 동물 연구의 역효과, 동물 연구의 부작용, side effect도 돼요. 부작용이나 역효과. 동물 연구의 역효과, 동물 연구의 부작용. 주제. 동물 연구는 회의적이다. Skepticism. 그다음. 선생님이 외워야 될 문장이 세 개가 있다 그랬죠? 요 문장. 짜잔. 어떻게 한 단락 안에 길지도 않은 단락에 아주 중요한 문법, 응? 문법이 들어있는 구문이, 중요 구문이 세 개나 들어있어. 자, 여기까지 얘들아.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어? Sad though it is to say. 이건 또 뭐냔 말이야. 자, 이걸 어떻게 했네? 문법으로는? 여기를 sad를 sadly 뭐 이런 식으로 낸다. 자, 이건 좀 쉬워. 양보의 부사절 있잖아, 얘들아. 양보의 부사절. 도우가 양보 접속사죠? 여기서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우 앞으로 보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양보의 부사절에 나오는 형용사나 부사는 양보 접속사 앞으로 보낼 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보냈을 때 일반적으로 도우가 as로 바뀌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안 바뀌었지. 그치? 안 바뀌어도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도우보다는 as가 더 많이 쓰여. 이런 식으로 형용사나 부사를 갖다가 양보의 부사절에서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문두로 보낼 때 도우를 as로 바꿔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바꿔 얘기하면 얘들아, as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을 때 이 as는 도우의 의미야. 어? 앞으로 여러분 영어 공부하다 보면 as가 쓰인 건 많이 보게 될 거야. 형용사 부사, as 주어동사. 여기 이 자리를 as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은데 as로 꼭 안 써도 돼. 이것도 여기 꼭 as만 써야 되는 줄 아는 영어생도 많단 말이야.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조 절을, 얘들아, 조 절을 다시 한번 원래대로 써보면 어떻게 된 거야? Do it is sad to say. 원래 이렇게 된 절이죠. 주어가 있을 때는 가주어인지 뭐라 그랬죠? 가주어야. 뒤에 투부정사가 진주어란 말이야. 투부정사나 대절이 주어일 때는 이렇게 가주어를 주어자리에 쓰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 길어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이게 뭐였어? 주격 보호였죠. sad가. 보호니까 형용사 쓴 거야. 보호 자리에 부사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자, 이게 주어야. 말하는 것이 슬프지만. 이슬 해석 안 하죠. 가주어니까. 말하는 것이 슬프지만. 비록 말하는 것이 슬프지만 여기서 이 슬프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얘를 앞으로 보냈어. 얘를 앞으로 보냈단 말이야. 새드가 앞으로 갔어. 도가 일반적으로 as로 바뀌는데 여기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썼다. 그대로 써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순이. 어순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형용사 부사 구별이란 말이야. 얘가 원래 보호였기 때문에 그치? 그대로 보호가 앞으로 나간 거니까 형용사를 해야죠. sadly 하면 안 돼. 부사가 보호가 될 수 없으니까 얘가 보호였다. 접속사고 여기 뜬 거란 말이야. 여기 진짜 좋고요. 서술형 되게 좋지. 허를 찌를 수 있어.
다른 학원 영어 선생님들이 야, 더비 아까 거기 if 생략된 거 그거 막 강조해. 영어 선생님들이 딱 야, 앞에 두 개는 이거 학원 선생님들이 다 찍어줄 거야. 난 여기 내야지 하고 여기를 낼 수 있단 말이야. 서술형. 알았죠? 이걸 만약에 단어를 그냥 막 주면, 다 주면 답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said, do, it is 해도 되고 do, it is said도 돼. 그치? 이렇게 배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said로 시작해라. 조건을 이렇게 줄 거야. 단어 준 다음에 단, said로 시작할 것. 그럼 이렇게 돼야 되잖아. said로 시작할 것이란 말이 없으면 여기가 do, it is said 된단 말이야. said로 시작해라. 그러면 애들이 당황할 수도 있지. 그치? 외우면 해결되는 거야. 제이시 가져오고 투부정사가 진주어고요. to say 이게 주어기 때문에 투부정사. 여기 만약에 say 동사 쓰면 동사 어떻게 주어가 될 수가 없잖아. 비록 말하기 슬프지만 슬프지. 아니 동물을 보호하려고 동물 연구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동물한테 해가 되니까 sad 슬픈인데 여기다 기쁜 glad happy please 내려면 안 될 거 아니야. 자, 비록 슬픈 이야기지만 과학은 has been often used. 자, 수동태야. 짠. been을 빼거나 아니면 been을 그대로 두는데 여기다가 using 현재분사 이러면 능동이 돼버리잖아. been을 빼거나 아니면 been은 그대로 두고 여기다 using 하면 틀리겠죠. 능동이 돼버리니까 과학이 사용하는 거야? 사용되어서 이제 과학은 더 자주 사용되어져 왔다. often은 비교급을 있잖아. oftener라고 해도 되고 more often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일반적이야. oftener보다는 과학은 더 자주 사용되어져 왔다. against 반대로 동물들에 대해서 반대로 된 것보다는 동물들에 대해서 유리하기보다는 for랑 against는 반대 말이야. for랑 against는 반대 말이야. 동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동물들의 적대적으로 더 자주 사용되어 왔다. 선생님은 오히려 요 문장이 서술형 가능성이 제일 높게 봐요. 문법적으로도 중요한데다 이게 주제문 아니야. 주제가 담겨있어. 아까 그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주제문이 아닌데 여기 주제가 담겨있단 말이야. 세 문장 중에서 선생님은 요 문장을 서술형으로 가장 높게 본다. 여기 against랑 for랑 자리를 바꿔놓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여기 against를 해야 돼. 여기가 against고요. 여기가 for라야 돼. against랑 for는 서로 반대말이야. 동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동물들의 적대적으로 더 자주 사용되어졌다. 뭐를? less. 아니면 against랑 for를 자리를 바꿔. 자리를 바꿔. 그러니까 이거 서술형 되게 좋은 문장이야. 주제가 뭐라고? 과학은 동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동물들의 반대로 동물들에게 적대적으로 더 자주 사용되어져 왔다. 이 부분이 주제예요. 이 부분이 이 글의 주제가 잘 나타나 있는 문장이라고 해요. 주제문이란 말이에요. 위에 것도 주제문인데 위에 거는 너무 좀 자세하지 않죠. 내용이 여기서 자세하게 말하면 주제고 주제에 대한 부연이에요. 이 문장이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서술형으로 시드니 홀트라는 사람은 has given 주어왔어. 한 가지 그런 사례를 관계대명사죠. 위치 선행사가 example이야. 얘는 어디 있던 거야? 위치 전에 돼 있던 게 넘어온 거죠. in which 인위치하거나 위치인에 대해 인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으면 틀린 거야. 어떤 사례야? The result, 결과, 위치절의 주어고요. 비나인 아까 나왔었지? 선한 연구의 결과들이 involving, 포함하는 늑대들을 포함하는 involving 꾸며주는 거는 결과들이야. 연구 결과들이죠. 왜 현재 분사야? 목적이 있으니까. 이 연구가 늑대들을 포함한단 말이야. 늑대들과 관련된 그 말이지. 현재 분사를 해야 되는데 과거 분사. Involved.
늑대들을 포함한 선한 연구의 결과가. 그러니까 고래 연구 이전에 늑대들의 연구를 했나 봐. 늑대들의 생태, 늑대들의 습성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게 결국 늑대들한테 해가 되더란 말이야. 늑대를 포함하는 선한 연구의 결과들이. 자, 윗소리의 주어가 뭐야?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그러니까 복수동사. 아구요? 여기도. 지금 주어가 뭐야? 연구 결과야. 근데 동사는 사용하다란 말이야. 연구 결과가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아니,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시제는 뭐야? 현재 진행형? 태는? 수동태. 지금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어. 선한 목적, 선한 의도를 가지고 늑대의 생태에 대해 연구를 했어. 우리가 늑대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늑대에게 해로움을 준단 말이야. 비행유수들을 여기를 using 이렇게 내겠죠. 아, now using 하면 연구 결과가 사용 중이다가 되는 거야. 늑대들의 적대적으로 against를 for로 주겠죠. 그러면 자, for와 against는 반대말이야. 늑대들을 위해서가 돼. 요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뭐라고? 개미 가리키는 거 울프즈. 울프가 아니라 단수가 울프잖아. 단수가 아니라 울프즈. 복수니까 개미 맞죠? 이타면 안 돼. 늑대들에게 적대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다. 보세요 얘들아. 위치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조류가 해야 되는데 위치 뒤에 지금 완전한 조류가 있단 말이야. 왜? 전치상 앞으로 갔으니까. 요 인이 원래 여기 뜬 거야. 원래 인이 여기 있었던 건데 이게 앞으로 간 거잖아.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을 경우, 전치사의 목적을 경우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져가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자, 인이 여기 있든지 원래 자리 있어야 돼. 근데 여기도 없고 원래 자리도 없어. 그럼 틀린 거야. 조심할 거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 그냥 단순하게 외운 애들. 인이 치라고 외웠는데 인이 없는 거야. 그럼 틀렸나 보다. 근데 뒤에 인이 이렇게 딱 숨어 있었어. 그럼 이건 틀린 게 아니죠. 그렇지? 이걸 그냥 외우들은 인이 치었는데 인이 없으니까 틀린가 보다 이런단 말이야. 뒤로 확인해야 돼. 뒤에 없으면 틀린 거지만 있으면 그냥 위치가 맞는 거야. 오히려 주의, 이거 많이 주의하라고 했죠. 주의, 요 인이 뒤에 있을 수도 있다. 출제하면 거의 100%의 문제라고 해서 100%. 저기도 비나인 저기를 선한, 아까 적어줬죠?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 반대가 된다고. 요 문장의 위치도 지금 늑대를 예로 든 거야. 늑대. 선한 목적으로 늑대의 생태를 연구했더니 늑대한테 오히려 해로움이 되더라. 마지막 문장도 수사의 문문이네. 수사의 문문. 국어로 말하면 서리법. 의문문의 형태로 단어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수사의 문문은 단어법이야. 단어법. 누가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은 아무도 확신을 가질 수 없다. Who can have confidence는 Nobody can have confidence야. 어느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 얘기야. 단어법이란 말이야. That! 동격 접속사네. 대절하고 앞에 컨퍼런스가 동격관계야. 동격 접속사. That. What, which 이런 거 안 되고요. 이것이 will not be the case. 케이스가 뜻이 되게 많아서 케이스는 truth, 사실, 진실을 말하는 거야. fact를 말하는 거야. 이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이게 뭔데? 이게 동물 연구가 오히려 동물들에게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냐?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자, 뭐뭐에 대한 사실할 때 얘들아 case with, about이 아니라 이건 과정적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뭐뭐에 대한 사실할 때 case with, about이 아니라 the whales, as well은 부사지 또한, 게다가 자,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예란 말이야. 이것이 예야 예. 아니 늑대를 위해서 늑대 연구를 했더니 늑대한테 해로움을 줬어. 이런 늑대에 대한 전례가 또한 고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닐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냐? 고래도 늑대처럼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보시다시피 중요한 증대라는 걸 알 수 있지? 무려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장이 세 문장이나 있어. 출제 확률 거의 100%. 문법이 중요한 문제다. 서술형 외워야 될 문장이 최소 세 문장이야. 최소 세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더비더비, 그 다음에 아까 if절에서 if가 생략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양보절, 형용사 앞으로 나간 거, 삽입, 주제, 그러니까 주제 적어줬지? 주제, 동물연구의 부작용, 동물연구의 역효과, 빈칸은 skepticism, 이런 단어가 나올 것이다. 답은 CBA였어, CBA, 5번.